LF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변경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경됐다라면서 변경 공시를 이렇게 내놓은 건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622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이 변경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66% 이상 줄어든 수치인데요. 앞서서 내놓은 수치보다도 훨씬 더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부동산 업황 부진으로 코람코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을 조정하겠다라며 이유를 밝혔고요. 특히나 LF 측에서는 신규 브랜드 론칭으로 투자 비용도 증가했다라고 그 이유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에 대한 변경 공시 규모가 큽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최근 실적주를 꼽자면은 변압기 쪽 그리고 화장품주 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쪽은 화장품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 이 지분 관련해서 공시를 했는데요. 화장품 ODM주를 중점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조업자 개발 생사인 ODM 업체가 최근 들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등은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자체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결국에는 실적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지분율은 9.59%에서 12%대까지 확대가 됐고요. CNC 인터내셔널의 지분율은 8.49%에서 11.89%대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요, 중국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ODM 쪽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어제 현대차와 기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요. 일단 좀 인상적인 부분을 함께 숫자로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 영업이익은 26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56%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기아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기아는 특히나 현대차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북미 등에서 고부가 가치의 차종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평가가 나왔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판매량 목표치가 작년보다 높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해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 반응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와 기아가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대모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긍정적인 실적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체 매출이 59조 2,544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 매출 자체가 14% 이상 증가했고요. 전체 영업이익은 2조 2,953억 원대를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무려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다 아주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완성차 앞서서 만나보셨다시피 완성차 업체 자체가 긍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생산이 함께 확대가 됐습니다. 현대모비스 주가를 오늘 시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